후석에서도 뭔가가 있는데. 자, 후석에서 웃지 마. 매일 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입니다. 오늘 가을 햇살이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유튜브 요즘에 한다고 옷을 사줬는데 이거 끼울 데가 없어요. 예, 옷을 사주는 집사람님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 차량 차주분이 와 계셔요. 지금 빨리 출고를 해야 되는데 광주 분이신데 제가 유튜브 찍고 출고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차를 샀냐는 질문에 손님께서 첫 번째 선주문 자녀 차량 빨리, 물론 기아에다 주문을 넣어놓으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차를 선택을 했다고, 단지 그 이유뿐입니까 해서 제가 소원을 보냈습니다. 왜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가 소원할 수도 있죠. 우선 외장 쪽, 맞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서 날렵하죠. 그리고 재질이 GFRP 재질, 그리고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쫙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방음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선팅 필름, 반사 필름 맞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전후 바디 킷, 뭐 뭔 낼 수 있는 건 다 냈습니다. 이제 실내 쪽도 나름 돈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어떤 돈을 드리고 그 돈 값어치가 있을지 한번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렬 쪽 살짝 오픈했습니다. 비춰주시죠.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하셨고요. 뭐 기아 순정에서 사지 못하는 거 샀지 않습니까? 글로벤에서. 그럼 됐죠.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없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추가 선택한 것 중에 리얼 카본 핸들 멋있어요, 그죠? 네. 미끄럼 방지, 그리고 손에 땀이 차는 거 방지, 그리고 D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감각 최고입니다.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옵션 추가했네요.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버킷, 목 쿠션, 즉 운전석, 조수석, 승차자가 장거리 이동 시에 피로감을 덜할 수 있다고 이제는 심PD님 설명하지. 똑같은 말. 자, 바닥 쪽 해봐봐. 그러면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배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뭐 똑같지 않습니까? 잠깐만.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자, 일렬 쪽에 설명 중요한 거 빠졌어요. 냉온 컵홀더, 맞아요. 이거 빼면 큰일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필요한 계절이죠.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부품과 동일한 냉온 컵홀더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네. 그리고 아트원에서 B2B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카니발 튜닝 업체들 부품 원하시면 얼마든지 공급해 드릴 테니까 팍팍팍 뽑아 주십시오. 자, 1열 쪽 살펴봤습니다. 돈 많이 들였다, 이 차는. 딱 보면, 그죠? 그리고 2열 쪽 미리 오픈을 해놨네요. 미리 오픈을 해놨는데 사실은 문을 딱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요트 바닥이죠. 네, 맞아요. 예, 실제로 요트에 사용된 요트 바닥이고요. 그리고 현재 새들 브라운 컬러와 로우 브라운 컬러 되어 있네요. 평탄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요트 바닥 올라갈 때는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는데 이건 손님 차니까 예의상 맞죠? 예, 그리고 2열 시트가 지금 현재 앞보기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제 키가 몇?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 이제. 몸무게는 안 알려줄 거야, 이제. 자, 본 시트 착석을 했는데 공간, 넓은 공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본 시트는 뭔가가 당겨져 있어요, 밑에 쪽에. 즉, 한 레바로 전후 이동. 와, 부드럽다. 그리고 좌우 이동. 와, 부드럽다. 그리고 전혀 군더더기가 없죠. 하나 더. 여기에 기능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죠. 뭐죠? 그렇죠. 스위블링, 일명 회전 시트인데, 딱 이렇게 레바, 회전 레바가 아래쪽에 있어요. 딱 당기고 돌리면은 부드럽게 회전이 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미리 해놨어요, 회전은. 근데 회전 시트가 했을 때 높이가, 원래 순정 시트 높이와 동일해요. 물론, 뭐, 군더더기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아톤에서는 특허를 내놨는데, 왜 안 나오지? 특허청 분들 빨리빨리, 아,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언젠가 나오겠죠. 예, 특허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커튼을. 왜냐면 내가 가리고 하니까,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 맞죠? 고프레 네, 피치 보면, 이거 완벽 차단.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완벽 차단이네요. 맞죠?
예, 그리고 하대는 베이지, 원단은 브라운 컬러인데, 개방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개방했을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혹은 주름식 커튼들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만큼 가리죠. 네. 가리는 게 좋은가? 가리려면 확실히 그리고 완벽한 개방이 2열 승차자들한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3열 쪽에 제가 지금 현재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본 전동 침대 시트는 가운데 센터 팔걸이 쪽에 버튼 3개인 걸 보니까 릴렉션 기능이 있어요. 예, 가운데 버튼을 딱 누르면 방석과 등판이 그대로 뒤로 뉘어집니다. 물론 언더서포트도 딱 올려서 뭐 더 편안한 승차도 할 수 있지만 언더서포트 안 올리고도 자 이렇게 발을 앞쪽에 회전 시트에 올려놓으면은 정말 장거리 갈 때 이렇게 이 자세 너무 편한데 네, 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 물론 운전석 뒤쪽도 돌리면 네 명이 이렇게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이때 주의할 건 안전벨트 필히 3점씩 안전벨트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맞죠 심표진님? 아, 정말 본 차량은 원래 9인승이죠. 9인승인데 이렇게 1열에 2명, 2열에 2명 회전 시트, 3열에 2명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즉 6명이 아주 편하게 혹은 4명이 회전 시트 해놓으면 발을 쭉 펴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모드 시트 구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상부 쪽도 설명을 해야 돼요. 매일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트원에서는 천정이 7개의 금형으로 쫙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잡소리 아무리 아름다운 모드 아무리 기능이 좋은 뭐예요 잡소리 나면 꽝이 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센터 쪽에 센터 등도 블랙 컬러가 있고 베이지 컬러가 있어 선택 자유고요.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예뻐요. 그리고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원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쫙쫙 떨어져 직풍 그리고 확산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루프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니터예요. 아니 좀 높은 개방감 머리 안 닿지 않습니까? 플러스 바로 모니터죠. 근데 모니터는 뭐 자랑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29인치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핫스팟만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이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실시간 뉴스도 전부 다 뭐 유튜브로 다 오고 있습니다. 맞죠 심피디님? 뭐 스카이라이퍼 스마트 DMB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니터 하이루프에 가장 중요하고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 본 차량은 후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기장치가 빵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 3열 쪽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살펴보았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중요한 거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서 비칩니다. 현재 차 출고로 오신 고객님들이 왼쪽에서 보고 있어갖고 나름 떨리진 않아요. 바로 끊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똑같은 영상 찍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 뭐 디자인 살짝 닫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석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문과 전혀 다릅니다. 즉 돌출도 되어 있고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밑에 쪽도 돌출이 되어 있고 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마크, 그리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래쪽에는 바디킷도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오픈해봤습니다. 맨 먼저 설명할 것은 바로 상부의 허니콤 블라인드죠. 허니콤 블라인드가 브라운 컬러, 베이지, 하드하고 잘 어울리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만큼이 가리죠. 가리는 것이 좋은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더불어 전기장치 캠핑 등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본 차량 싱킹 공간 열어볼게요. 싱킹 공간 딱 열면은 와우 끝난 거죠. 바로 심표에는 아트원의 AP330 올인원 즉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기장치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거고요. 이 정도 전기장치면 2박 3일 동안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펙커 가솔린 전용도 장착이 되어 있고 소화기가 보기 좋게 이쪽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왜? 사용하기 좋으라고요. 원래는 측면 쪽에 있었죠. 이 측면 쪽에는 휴즈 박스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움직이지가 않죠. 자, 전기장치 AP330도 포함된 완벽한 황제 차바 6인승 전동 침대 시트. 자, 릴렉션 모드는 뭐냐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손 놨죠. 네, 자동으로. 즉, 이때 물건이 있다든가 캠핑 장비들이 있으면 세워줘야 됩니다. 안 세워주면 전동 침대 시트 비싼 거 고장나죠. 네, 그대로 두면 완벽히 누워졌는데, 이때 등판과 방석의 층이 당연히 지죠. 이 층을 없애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석 버튼을. 자, 이거는 수동입니다.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잡고 있어 주면 되고요. 다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는데 언더 서포트는 역시 자동 삑소리 나면 지가 올라옵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오고 또 가운데 버튼 여기서 설명할게요. 가운데 버튼 보면은 앞쪽을 누르면 앞쪽이 들어집니다. 앞쪽 이렇게 릴렉션 모드죠. 반대로 뒤쪽을 들면은 이렇게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자, 언더서포트 올라온 동안 설명했고요.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가 있죠. 특징이. 네. 네, 릴렉션 시트가 또 장점이라면 할 수 있죠. 왜? 언덕에서 이렇게 기울였을 때는 역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얼마인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진짜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잠자리 편안하다는 거 자주 강조드리고. 아, 고객님, 어떤 고객님도 그러더라고. 다른 업체 가봤는데 완벽한 수평이 아니래. 게다가 헤드레스트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조개를 팔걸이를 이렇게 꼽아주면은 시트가 연장이 되죠. 쫙 보면 여기서 저까지 1900 맞죠? 게다가 회전 시트가 있으니까 뭐 2m 넘는 사람도 편하게, 그리고 테일게이트까지 닫고 주무실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 평소에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2명이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설명 간단하게 했습니다. 최종본입니다. 자주 설명드린다만은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전원,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그리고 C가 USB 아울렛과 220V 아울렛, 그리고 표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종결입니다, 심피디님. 이게 네. 전기장치. 그리고 역시 승차 모드로도 뭐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손님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끝내드려야 되죠. 뭐 다른 영상에도 뭐 6인승 황제 차방 전기장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차를 선택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차를 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멋있답니다. 뭐 너무 실용적이고. 즉, 아톤에서는 막 8천, 9천 럭셔리한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성비 있는 돈을 드린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월 3일부터는 기아 생산 재개가 되니 계약 주시면 뭐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이면 이렇게 뭐 사용자가 원하시는 용도까지 모두 맞춰드린다는 거 설명드리면서 오늘 또 저희 유튜브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